가끔 중국인들의 창의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을 중국인이라고 우기는 중국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신화닷컴에는 손흥민의 활약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게재될 때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요. 그 댓글 중 많은 수가 손흥민이 순수 중국인이라고 우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한 중국 팬은 손흥민의 가계도를 분석하니 그가 순수 중국인이라 나타났다며 손흥민을 중국 국가대표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질 않나. 손흥민은 원래 중국인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이라 우기고 있다며 손흥민은 중국인이라 우기고 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강원도 춘천 출생의 밀양 손씨인 손흥민에게 손목 공정하는 거냐며 선을 넘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날뛰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국 사랑까지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런던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손꼽히는 손흥민 선수. 토트넘 팬들에게 지켜야 할 선수를 물으면 98%의 비율로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 가서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물으면 셋중 하나는 꼭 손흥민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경기장에서는 태극기를 든 영국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눈길을 받고 싶어서 태극기를 흔드는 어린이들까지 경기장에 등장했죠. 태극기를 든 방향이 잘못되어 있자 고쳐주는 영국인 아빠의 모습도 포착된 적이 있고요. 토트넘이 우승한 날이면 런던의 거리와 지하철은 승리의 기쁨으로 떠들썩해지곤 하는데요. 지하철에서 토트넘 승리를 기뻐하던 영국인들은 동양인을 보면 한국인이냐 물은 후 맞다고 답하자 소니라고 외치며 포옹하거나 반가워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흥민 덕분에 영국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영국인들은 대체 왜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를 좋아하는 영국인들은 뛰어난 축구 실력도 놀랍지만 겸손하고 밝은 성격이 매력적이라 답합니다. 다른 선수들에게서는 보지 못한 놀라운 팬서비스 정신도요. 손흥민 선수는 특히 아이들에게 무척 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죽하면 손타클로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죠. 어느 날 경기가 끝난 직후 손흥민은 펜스를 넘어 누군가에게 향하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모여 응원하는 것을 발견한 그는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 어린아이에게 전달해주죠.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지켜보던 팬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쏟은 시간은 1분도 안 되지만 팬들에게는 평생 가는 추억으로 남을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손흥민 선수의 팬사랑은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토트넘의 팬 셀리 와드는 손흥민과 얽힌 에피소드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녀의 아들은 자폐증으로 토트넘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직접 만든 선물을 토트넘에게 보냈는데 선물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인증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죠. 그녀는 손흥민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그의 배려가 자신의 가족을 무척 행복하게 했다고 말했는데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한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올해 아흔을 바라보는 영국 할머니도 손흥민 선수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바로 75세 나이에 미술계에 등장해 깜짝 슈퍼스타가 된 화가 로즈 와일리인데요. 손흥민의 팬인 그녀는 그가 경기장을 달리고 골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고 그 그림은 한국에서도 전시되었죠. 손흥민 선수를 그린 그림이 무려 10점이 넘는다고 하니 놀라운 팬심입니다. 이처럼 영국 내에서 성별과 세대를 넘어 모든 이가 좋아하는 그다 보니 손흥민을 향한 언론의 관심도 대단한데요. 한 번쯤 모난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느 기사나 애정을 담아 칭찬하는 것뿐 나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손흥민이 시즌 1호 골을 기록했을 때 영국 공영방송 BBC는 스포츠 섹션 헤드라인에 손흥민의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토트넘 스퍼스가 신임 감독의 지휘 아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케인의 잔류와 이적에 관계없이 라는 제목의 기사는 케인이 팀을 떠나더라도 손흥민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토트넘의 마스코트였던 케인이 영국 토박이로 토트넘 유스 출신이며 타고난 골잡이에 잉글랜드 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놀라운 발언이죠. 산투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손흥민의 재능은 놀랍다며 다재다능한 손흥민은 최전방 어느 포지션에 배치돼도 맡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극찬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손흥민은 종종 해리케인에게 가려졌지만 스스로 더 빛날 수 있는 선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가디언은 소탈하고 겸손한 손흥민의 일상생활과 성품을 언급하며 그가 영국인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고국에서 어마어마한 스타지만 영국 도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닐곤 한다. 손흥민은 여전히 발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29살의 나이에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토트넘에 헌신해왔고 계속 북런던에 있기를 원하는 뼛속까지 토트넘 스타다라고요. 가디언은 이제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아닌 토트넘이 손흥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케인 대신 엄청난 재능과 지칠 줄 모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꾸린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도 던지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로운 간판 스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있는 코멘트죠. 영국 언론 미러도 토트넘은 케인이 없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해리 케인이 누구지?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이 될 준비가 돼 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 선수다. 토트넘 팬들은 이제 케인이 팀을 떠나더라도 크게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케인에게 상처받은 팬들의 마음이 손흥민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여름 재계약을 맺은 손흥민 선수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그가 새로운 간판 스타로 활약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매체 ESPN은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라고 말하며 항상 아이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삼촌과 같은 면모와 트렌디한 모습으로 스타일 아이콘으로 등극한 점,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에 매번 선행을 하는 모습과 환한 미소를 손꼽았는데요. 가레스 베일은 손흥민을 향해 지구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며 무장해제시키는 살인 미소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죠. 모리뉴 감독은 왜 손흥민은 항상 자신보다 팀을 우선시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게 그 선수의 인성이고 그것이 소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답하며 웃었으며 누누 감독은 소니는 정말 특별한 선수다. 그는 언제나 웃으면서 일하며 그 미소는 전염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태도와 인성은 팀의 감독과 선수, 팬들에게까지 회자되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힘든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신의 기량을 거침없이 뽐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 유럽 땅에서 한국의 이름까지 알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 나는 더 높은 산으로 가는 여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그의 말처럼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빛나는 선수가 되길 기원합니다.